안녕하세요. 도봉 시니어 클럽 박예빈입니다. 저희 도봉 시니어 클럽에서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도봉 시니어 클럽의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다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. 이름은 권지숙이고요. 또 여기 쌍문초등학교 A조의 급식 팀장으로 있습니다. 원래는 병원 식당이 있었어요. 내 나이는 뭐 60이 넘었으니까 내가 뭘 하겠나 그러는데 또 영양 선생님이 오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제 왔었죠. 그걸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거 지금 한 시간 이것도 한 3-4년 되는 것 같아요. 팀장님 오늘 이거 제가 하루 종일 찍을 건데 괜찮으실까요? 찍으세요. 괜찮으세요? 찍으세요. 언제 찍어줄 거야? 저희 학교에는 배식하시는 분을 다 뽑기에는 그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렇게 배식을 도와줌으로써 학교에서는 정말 예산도 절감되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저희도 편하게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을 보고 다 손 잡고 이렇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. 해주지가 않는다. 어디를 내가 가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. 몇 시까지 가서 몇 시까지 해야 된다. 그것이 있으니까 하는데 작년 같은 게 코로나 있을 경우에 못 오니까 너무 나태해지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내일은 가야지 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좀 긴장 상태도 있으니까 더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오늘의 하루를 별점으로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? 만점이라든지 뭐 하든 아 만점은 아니고 네. 네. 우리 라이존에 있었어요. 네. 좋았어요. 오늘 하루 너무 좋았고 네. 이런 것이 불쑥해가지고 너무 좋아요. 감사해요. 아,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해요.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